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을 기리는 보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차량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신민식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단 차량이 공터에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마주한 게 마치 자동차 극장을 연상케 합니다.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마련한 보훈 콘서트에 참석한 겁니다.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과 온 아버지.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그리운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소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을 했던 우리 선열들의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고 싶고 가족 가까이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다들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잊지 않고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콘서트는 묵념과 함께 6.25 전쟁을 기억하는 샌드아트로 시작했습니다. 호국보훈 뮤지컬과 전쟁 당시 학도병 실화를 다룬 영화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만이라도 우리 유공자들을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드라이브인 보훈 콘서트. 현장을 찾지 못한 보훈 가족들은 영상으로 함께하며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